24일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는 배우 윤여정이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제재는 2년 만에 다시 만난 윤여정이 70대의 나이에 뷰티 앰버서더가 된 일을 축하했다. 제재가 이를 두고 아마도 기네스지 않을까? 라고 묻자 윤여정은 개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화장품 모델을 저보고 하라고요 라며 깔깔깔 웃었던 것 같다며 저야 영광이다. 제가 몇 살인지 아냐 면서 화장품 모델 하면 다 예쁘고 젊고 그래야 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기나 보다고 전했다. 과거 문명특급에서 광고 촬영 후 돈은 얼마 못 받았다는 발언을 했던 윤여정은 내가 노미네이션이 되기 전인가 보다라며 내가 찍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찍겠다. 광고 캔슬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캔슬하면 3배를 물어줘야 한다더라. 3배면 얼마니 그랬더니 몇 푼 안 되더라고 대답했다. 윤여정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첫눈에 반하긴 힘든 상이라서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조영남은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외모는 훈훈한 외모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가수이지요. 이 때문에 조영남 곁에는 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윤여정 조영남은 1972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윤여정은 조영남과 결혼을 하는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윤여정은 미국에서 1975년과 1982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사람의 미국 생활과 결혼 생활은 행복할 것만 같았지요. 윤여정 조영남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조영남이 가정 생활을 버리고 외도를 하게 됩니다. 윤여정은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전성기 시절 예쁜 미모는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외모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윤여정 조영남은 1983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영남 윤여정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싶었다. 한마디로 내가 이혼당한 것이다. 내 전 재산을 모두 줬다. 나는 빈털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거짓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윤여정은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게 되며 방송 활동 역시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윤여정은 묵묵히 자신의 연기력만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갑니다.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연기력은 더 좋아졌지요. 윤여정은 연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회복하게 되고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윤여정 큰아들은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ABC 방송국 뉴스팀에서 근무를 하다가 패션 브랜드 DKNY 창립자인 도나 캐런의 회사로 옮겼습니다. 작은 아들은 틱장애를 극복하고 뉴욕 대학교를 나와 음반사 유니버셜 산하의 힙합 레코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윤여정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영남은 이런 윤여정에게 이혼 이후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영남은 훗날 윤여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방송을 통하여 전하기도 했는데요. 윤여정 조영남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 담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조영남은 양딸인 은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요. 아무튼 어디서나 너무나 좋은 연기를 보여주며 보기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윤여정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방송 활동을 하며 대중들에게 명품 연기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배우 이서진이 서진인의 사장이 된 소감을 밝혔다. 이서진은 2월 22일 오전 녹화 중계된 TVN 신규 예능 서진인의 제작 발표회에 나영석 PD, 배우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방탄소년단 김태형과 함께 참석했다. 사장으로 승진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서진은 소감이라기보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일할 순 없지 않겠나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서진은 독립을 하게 됐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식당에서는 배우 윤여정이 사장으로 활약했다. 서진이 내에서 윤여정 없이 사장으로서 처음 식당을 운영해본 느낌은 어떤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이서진은 너무 좋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눈치 안 봐서 너무 좋다며 특유의 보조개 미소를 보였다. 이서진은 힘든 점은 눈치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이번에 서진이네가 잘 안 되면 바로 서준이네로 바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영남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바로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윤여정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조영남은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것이다. 그때 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왜 애들을 두고 바람을 피웠을까 후회된다. 지금은 미안하고 사죄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과거 잘못과 현재의 미안한 심경을 이야기한 셈인데 왜 비난이 쏟아졌을까? 과거 잘못이 지금 한두 마디 정도로 해소될 수준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인 윤여정으로부터 용서와 동의를 받은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잘 나가던 신인 배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조영남에게 그런 책임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13년 만에 귀국해서 이혼했는데 당시 조영남이 기자에게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한마디로 내가 이혼당했다. 내가 전 재산을 모두 줬다. 난 빈털터리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윤여정의 꼼꼼한 성격과 조영남의 자유분방한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는 말도 했다. 이 때문에 윤여정이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이혼녀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윤여정이 본인의 깐깐한 성격 때문에 남편에 대한 순종 서약을 깬 사람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윤여정이 TV에 나오면 방송국에 항의 전화까지 왔었다고 한다. 결국 조영남이 이중으로 윤여정에게 고통을 준 셈이다. 국내 경력을 단절시키고 미국으로 데리고 간 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폈으며 이혼 후엔 윤여정에게 책임을 돌려 사회적 질타를 받게 한 것이다. 당시 전 재산을 윤여정에게 모두 줬다고 했지만 이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1947년 6월 19일 생으로 2022년 올해 배우 윤여정 나이 76세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곳 지역인 윤여정. 고향은 현재 북한의 땅인 개성시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지금 사는 곳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체 사항은 윤여정 키 163cm, 몸무게 43kg 혈액형 O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윤여정 가족 관계는 과거 결혼 후 이혼한 전남편 가수 조영남이 있으며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여동생 윤여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자녀는 장남 조월, 차남 존을 이렇게 두 아들이 슬하에 있으며 모두 조영남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이혼한 사유는 당시 조영남의 바람, 윤여정의 재산 탕진 등의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여정 학력 사항은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중퇴를 하였고 연기 데뷔 시기는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윤여정은 1947년 6월 19일 생으로 올해 나이는 75세입니다. 고향은 당시 경기도 개성부 출생이고 학력사항 이화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학사 중퇴라고 하네요. 가족으로는 여동생 윤여순과 자녀 아들 두 명이 있으며 종교는 무교라고 합니다. 윤여정은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으며
소속사는 후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윤여정은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1970년 MBC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1971년 영화 환여가 히트하며 얼굴을 알렸고 MBC 1일 연속 사극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을 맡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1972년에는 드라마 새엄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대히트를 기록하며 1970년대 초반은 윤여정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인기였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뛰어난 연기력으로 천재 여배우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였습니다. 윤여정은 이혼 이후 생활형 연기자로 복고했지만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이혼녀로서 배우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전 남편에 대한 비난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연기력만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윤여정은 두 아들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고 미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군요. 윤여정은 최근 영화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출연하며 좋은 모습과 뛰어난 영어 실력까지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아카데 미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될지 꼭 수상하게 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